안녕하세요. 요리 알려주는 여자 요알려입니다. 오늘도 요알려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세요.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또 어떤 제품들을 사왔는지 함께 구경해요.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가서 남편 취향이 몇 가지 있어요. 이 샌드위치 아이스크림은 남편이 골랐어요. 그런데 이거 맛있어요. 많이 달지 않고 맛있었어요. 마이마이, 이건 생선 패티예요. 이거 사용해서 피쉬버거 만들 거예요. 영상은 후반에 나와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냉동 햄버거 패티도 한번 사봤어요. 솔직히 가격 대비는 별로예요. 그냥 그라운드 비프 사다가 만드는 게 훨씬 맛있어요. 보관을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재구매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사봤어요. 치킨윙이 보여서 호기심에 데려왔어요. 10개 들어있고 약간 매콤한 맛에 괜찮았어요. 이것도 남편이 골라온 바베큐 치킨 피자예요. 맛있었어요. 적당한 단맛에 양파가 토핑으로 올라가서 느끼함이 없이 괜찮았어요. 이 브리오슈 햄버거빵 진짜 맛있어요. 파이타 너무 좋아해서 트레이더조 갈 때마다 하나씩 사오는 핸드메이드 또띠아. 이거 정말 맛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해요. 케이크 믹스. 이거 만들기 쉬워 보여서 한번 사왔어요. 커피 케이크 믹스 그림이 맞나 보여서 사와봤어요. 뒷면에 만드는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 저는 만들어 보진 않았어요. 만들어 보고 영상 준비해 볼게요. 이건 진짜 너무너무 궁금한 맛이에요. 모찌 케이크 믹스? 이거 진짜 궁금해요. 신상품인데 직원이 강력 추천하더라고요. 두 가지 다 만들어서 영상 준비해 볼게요. 저희 개아들 브라운이 오랜만에 출연했네요. 이번에 나온 스낵 두 가지 이거 진짜 강추예요. 저 또띠아 과자 고소한 게 진짜 맛있어요. 이 할라피뇨 과자는 저는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영상 마지막에 스낵에 맥주 한잔 하는 영상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와, 흑마늘을 트레이더조에서 만나다니. 이거 정말 너무 괜찮았어요. 저는 치킨 재울 때 마늘 들어가는 파스타 할 때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마늘 많이 사용하시면 이거 사용해보세요. 레드페퍼, 매운 거 좋아하는 저는 파스타 할 때나 한식 요리 할 때도 이거 많이 사용해요. 항상 사오는 아루굴라도 하나 사오고 진짜 오랜만에 코튼캔디 포도 발견해서 신나서 사왔어요. 이 계란 진짜 맛있어요. 이걸로 찜질방 계란 만들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항상 제일 빨리 솔드아웃 되는 계란이에요. 저 이번에 우유를 잘못 사왔어요. 홀미클 먹는데 저거 사왔네요. 우유 오픈하고 알았어요. 무슨 정신인지. 그리고 이 파마산 치즈 강추예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일반 파마산 치즈보다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레몬이 들어간 알프레드 소스. 이거는 새우나 치킨 양념해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사왔어요. 커피 아이스크림. 이건 맛은 다 좋았는데 안에 아이스크림 안에 가루가 씹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좀 별로였어요. 생크림. 이걸로 식빵도 만들고 저는 너무 잘 사용해요. 지난번에 못 사왔던 올게닉 버터예요. 이거 진짜 버터 맛이 좀 진하고 맛있어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집에 두부가 뚝 떨어졌는데 한인마트 가기 귀찮아서 사봤는데 나쁘지는 않네요. 트레이더조에는 간단하고 쉽게 베이킹 할 수 있는 키트들이 많아요. 시즌에 따라서 신제품도 많이 나오니까 꼭 한번 사서 해보세요. 이 꿀은 신제품인데 하와이안 마카다미아 꿀 괜찮은 것 같은데 집에 꿀이 많아서 저는 사오지는 않았어요.
이제 햄버거와 피쉬 샌드위치 만들어 볼게요. 햄버거 패티는 하나씩 개별 포장되어 있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마이마이 피쉬 패티는 4개가 들어있네요. 저는 팬에 구워줄 거예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양파는 소프리토 트조 시즈닝 사용했어요. 그냥 소금, 후추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양파 볶아서 버거에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마이마이 피쉬 패티 정말 괜찮았어요. 새우 패티는 약간 향신료 맛이 강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담백했어요. 저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았어요. 양파 볶음과 피쉬 패티는 따로 빼주고 그 팬에 고기 패티와 빵 구워줄 거예요. 빵은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한번 살짝 구워주면 더 맛있어요. 고기는 제가 잘못 구워서 별로였어요. 이건 지방이 없는 고기라 찌듯이 구워야 한다고 하네요. 남편이가 굽는 거 보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대충 했어요. 고기는 좀 뻑뻑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좀 잘못 쿠킹해서 그런 것 같아요. 햄버거 그런 거는 남편이 더 잘 만들어요. 미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가 봐요. 대충 뭐 맛만 있으면 되죠. 요리사는 난데 뭐 내 맘대로 하는 거죠. 양파, 피클, 로메인, 토마토, 치즈 넣고 만들 거예요. 소스는 케찹에 머스터드 넣고 재료 넣어서 만들면 끝이에요. 저는 할라피뇨 들어간 버거 좋아해서 할라피뇨도 넣었어요. 할라피뇨 넣고 버거 만들어 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피쉬 버거에는 시판 타르트 소스 넣고 재료 넣으시면 돼요. 집에 몇 개 남아있던 양송이 버섯도 양파 볶을 때 함께 넣어줬어요. 양송이 버섯 볶아서 넣어도 맛있어요. 치즈는 트레이더조 치즈 사용했어요. 저 치즈 진짜 맛있어요. 저는 디종 머스타드 넣고 만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약간 취향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취향대로 만들었어요. 두 가지 버거 완성했어요. 햄버거 두 개씩 먹고 배 터져 죽는 줄 알았네요. 이 소스 너무 사고 싶었는데 제가 다니는 트레이더조 마트에는 없었어요. 이거 그냥 딱 보기에도 맛나 보이죠? 햄버거나 이런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것도 없어서 못 샀어요. 여러분들은 보이시면 한번 사보세요. 이제 내 맘대로 새우 닭고기 볶음 만들어 볼게요. 양파, 양배추, 채 썰어서 야채 볶음 만들어서 함께 먹으면 맛있어요. 조금은 다져서 새우 닭고기 볶음에 넣을 거예요. 양배추, 양파 볶음 진짜 잘 어울려요. 꼭 한번 해보세요. 마늘은 넉넉하게 넣어주시면 맛있어요. 달구지 않은 팬에 양파와 마늘 넣어서 준비해두세요. 닭 안심도 함께 넣고 볶을 거예요. 닭 안심이나 닭가슴살만 넣고 만들어도 맛있어요. 닭은 살짝 밑간해주면 좋아요. 피쉬소스 2큰술, 맛술 2큰술, 후추 톡톡, 트조 흑마늘 시즈닝 넣고 밑간을 해주세요. 닭고기는 사용 안 하셔도 괜찮아요. 새우만 넣고 하셔도 맛있어요. 팬에 올리브 오일 넣고 양파, 마늘 넣고 볶아주세요. 약불에서 볶아주세요. 다른 팬에 올리브 오일 두르고 닭고기 구워주세요. 새우만 넣고 하셔도 맛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함께 먹는 게 좋아서 이렇게 해요. 어느 정도 양파와 마늘이 익었을 때 새우 넣고 볶아주세요.
트레이더조 크리스피 하바네로 페퍼 티스푼 넣어주세요. 트레이더조 칠리 어니언 소스도 한 큰술 넣어주세요. 피쉬소스 한 큰술, 물엿 한 큰술 넣고 레드페퍼 넣어서 간을 해주세요. 매콤해야 맛있어요. 닭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새우와 함께 볶아주세요. 닭 볶았던 팬에 양배추, 양파 넣고 굴소스 한 큰술, 후추와 파 넣고 볶아주세요. 마지막에 새우 닭고기 볶음에 버터 한 큰술 넣고 볶아주시면 돼요. 후추 톡톡 새우 닭고기 볶음은 완성이에요. 만약 새우만 사용하시면 피쉬소스 간을 조금 더 해주세요. 접시에 밥과 함께 덮밥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트레이더조 소스 사용법 어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트레이더조 소스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야채와 새우, 닭고기까지 궁합이 너무 좋았어요. 이것도 추천드려요. 트레이더조 후레카키 김과 깨가 들어있어서 여기저기 잘 어울리고 참 괜찮아요. 한 접시 요리 반찬 필요 없이 참 괜찮았어요. 트레이더조 계란으로 찜질방에서 먹던 맥반석 계란 만들어 볼게요. 인팟에 찜기 넣고 물 한 컵 계란 넣고 2시간 압력 쿠킹 해주시면 완성이에요. 저는 그대로 해두고 다음날 먹었어요. 자기 전에 이렇게 해두면 참 좋더라고요. 정말 찜질방에서 먹던 그 맛이에요.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트레이더조 스낵과 맥주 한잔 했어요. 이번에 사온 두 가지 스낵 너무 맛있었어요. 이건 또띠아에 깨와 퀴노아 등등 여러가지 곡물이 함께 있는데 진짜 완전 고소해요. 검정깨가 콕콕 박혀있어서 정말 고소해요. 짜지도 않아요. 크림치즈에 먹어도 맛있고 쌀싸에 먹어도 맛있었어요. 이건 진짜 제가 딱 좋아하는 맛이에요. 매콤하면서 부드러운 과자 느낌.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번에 사온 두 가지 스낵 한국인 입맛에 참 잘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요알려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